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 그 웨딩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이 웨딩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좀 찾게 되는 식단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보통 우리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게 샐러드, 바나나, 고구마, 닭가슴살. 보통 한 이 네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 네 가지 제외하고 또 먹으면 괜찮은 맛도 있으면서 조금 식비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가성비 아이템, 하지만 영양도 좋고 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식단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식품을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바로 프로틴부터 가시죠. 다이어트는 프로틴이니까! 단백질요, 저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주는 거, 근육 뭐 형성도 있고 또 포만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영양소, 우리가 몸에 필요한 영양소 밸런스를 맞추는데도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보통 닭가슴살이 그램당 단백질이 함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이게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 맛이 없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닭가슴살 대신 되게 다양한 육류를 먹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닭다리살입니다. 닭 다리살은 닭 가슴살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지방이 있고 육질이 좀 더 쫄깃쫄깃하면서 지방의 특유의 그 맛있는 풍미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금하고 후추로만 간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소금 후추 간만 해서 바로 후라이팬에 구워서 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나는 에어프라이에다가 바삭하게 해서 먹고 싶다라고 하면 그대로 F에 돌려주시면 정말 집에서 치킨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또 신세계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닭다리살을 또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닭 가슴살만 먹었을 때는 포만감이 정말 한 3시간이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닭 다리살을 섭취했을 경우는 그보다 포만감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아무래도 안에 지방이 있다 보니까 배고픔을 좀 덜 느낄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질의 지방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닭 다리살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닭 다리살 먹으면 살 안 빠지지 않아요?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닭 다리살 먹으면서 탄수화물 양을 잘 조절을 해주시면 감량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했잖아. 다진 양조절! 짜잔, 소고기입니다. 제가 보통 어떤 제품을 먹냐 하면 그래도 집에서 먹을 때만큼은 항생제 안 들어간 거, 뭐 동물복지 사용한 거, 뭐 유기농 먹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챙겨서 먹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좋은 육류, 양질의 육류 섭취하려고 하면 가격대가 너무 비싸단 말이죠. 저 혼자 먹었을 땐 괜찮았는데 저희 집에 식구가 한 명 더 생기면서부터 앵겔주스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의 식재료의 가격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 원래 저 혼자 먹을 때는 저는 사실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어서 안심 200g만 먹어도 가능했는데 줄리엔이랑 둘이 먹으면 600g에서 1kg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무항생제 안심 뭐 이런 걸로 하려면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요즘 먹게 된 부위인데요. 이것은 바로 사태라고 하는 덩어리 부분입니다. 300g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는 국거리용 사태. 얘를 어떻게 좀 활용을 했더니 굉장히 좋으냐면 일단 다른 것보다 가격대가 조금 저렴하다는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기름도 적은데 세 번째는 얘로 놓고 음식을 했을 때 또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줄리엔이 이 고기로 스튜를 해 먹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사태로 뭐를 해 먹었었냐면 덜 자극적인 갈비찜을 해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갈비찜이라고 하면 그 기름이 굉장히 많은 부위인 갈비 부위로만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태를 넣고 간장이랑 약간의 알룰로스랑 굉장히 많은 무, 당근 이렇게 넣고 국물 있는 스튜처럼 갈비찜을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싫다 싶으면 뭐 토마토 베이스나 아니면 와인 스튜 처럼 프랑스식으로 외국식으로 만드셔도 괜찮고 이런 식단이라면 나는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태 고기입니다. 비슷한 부위 중에 하나가 우둔살이 있는데 저는 우둔보다는 사태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너무 퍽퍽 살이라고 해야 되나? 우두는 조금 더 장조림 쪽이고 사태는 그래도 살짝 그렇게 결이 그래도 이렇게 좀 찌짝짝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이 부위를 가장 선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돼지고기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부위가 있습니다. 보통 저는 돼지고기 먹는다고 하면 예전에는 안심을 먹었었어요. 최근에 구하기 쉽고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데서도 바로바로 시켜 먹을 수 있는 부위인데 의외로 또 가성비가 좋고 단백질 함량도 높은 것이 바로 이 돼지고기 등심.
등심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잡채용이나 돈가스용 등심을 구매를 해요. 이 등심은 정말 기름기가 없는 부위 중에 하나이고요. 어째서인지 가격대도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량으로 사서 먹기에 좀 제가 좋아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대로 그냥 구워서 드셔도 굉장히 맛있고요. 그리고 닭 다리살하고 돼지고기 등심하고 섞어서 또 구워주면 그 기름 밸런스가 완벽하게 딱 맞으면서 적당히 기름지고 적당히 좀 이렇게 기름기가 적은 이게 섞이면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섞어서 굽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여기다가 그냥 일반 감자 전분 있죠. 감자 전분을 살짝 묻혀가지고 에어프라이에 구웠는데요. 완전 탕수육 같은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조금 맛있게 이렇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야채와 같이 많이 해가지고 식단에 넣으시면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보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돼지고기 등심 의외로 되게 추천드릴 만한 부위였고요. 다음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조리를 이미 해놔가지고 짜잔! 이건 바로 돼지 간인데요. 전 사실 순대를 시켜도 간은 안 먹어요. 나는 별로 내장 고기들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절대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줄리엔이 또 이 내장 고기가 사람 몸에 가장 좋은 음식 1순위가 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각종 미네랄과 그 모든 영양소가 밀집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너무너무너무 좋은 게 많이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가장 좋은 음식. 그래서 줄리엔은 소간을 먹더라고요. 소간을 매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프라이팬에 구워서 양파랑 이렇게 같이 해서 간 요리를 먹습니다. 그럼 저는 약간 아 왠지 소간이 냄새가 나서 잘 못 먹겠는 거야.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돼지간은 우리가 순대를 먹었을 때 그래도 먹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친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돼지간을 인터넷에서 시켰는데 얘가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1kg에 거의 6,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식단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런데 매번 프로틴을 저렇게 평소에 안 챙겨 먹다가 프로틴을 갑자기 식사에 추가하려고 하면 식비가 갑자기 높아지거든. 아, 요즘 물가도 비싼데 난 좀 그게 좀 부담스러워 그러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가성비인 게 1kg면 정말 오래 먹거든요. 돼지간을 사서 소분한 다음에 먹을 때마다 찜기에서 그냥 쪄서 소금에다가 고춧가루에다가 참기름을 이렇게 쑥 해가지고 기름장을 만든 다음에 찍어 먹으니까 바로 쪄서 먹으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 외에 우리가 순대집에서 먹는 간보다 훨씬 맛있어요. 훨씬 더 고소하면서 뭔가 부드럽고 뭔가 그 녹진한 그 맛이 있어서 이 정도면 먹을만하다. 돼지간은 좋은 거는 이렇게 해서 쪄놓으면 강아지가 또 환장을 해요. 우리 강아지가 벌써 언니한테 오세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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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요. 옳지요. 이거 보세요. 거의 환장을 해요. 강아지들이 간을 너무 좋아해요. 뒤로 가세요. 1kg 사면요. 강아지 간식 우리 대형견 애들이라서 덩치가 크거든요. 강아지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사람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정말 이 정도 되는 가성비의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바로 짜잔 이 제품입니다. 그럼 제품이라긴 보다는 식품군으로서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콩비지가 그 닭가슴살 100g 먹는 만큼의 단백질에 호환이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그거는 되지 않아요. 조금 모자라거든요. 이게 지금 300g인데 제가 이거를 300g을 다 하면 한 두 번에 나눠서 먹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백질이 한 12g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번 먹을 때 20g 정도 먹으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좀 적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먹는 건 아니잖아. 아침에도 단백질 먹고 또 저녁에 단백질 먹기 때문에 저는 한 그 정도 먹을 분량이면은 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얘를 드시면요. 콩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같이 섭취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또 일부는 식이섬유예요. 근데 그만큼 밥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포만감이 굉장히 커서 다이어트 할 때 내가 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는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콩비지를 같이 드시면 밥량을 되게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요거 자체도 탄수화물이고 느껴지는 포만감도 식이 만족도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또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 넣고 김치 같이 넣고 약간의 저 돼지고기 등심 같이 살짝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정말 좋은 저는 한 끼 식단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요즘 약간 겨울이라 쌀쌀하잖아요. 이런 때 찬 거 샐러드 먹으려고 해봐. 저녁에 진짜 먹기 싫거든.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이 풀떼가리 이 차가운 거 지금 저녁에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 뜨끈뜨끈한 콩비지 딱 김치 넣은 콩비지 딱 한 그릇 그 참기름 살짝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게 식단 할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추천합니다. 여기다 우거지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거의 곁다리 메인 이제 프로틴 구간이 다 끝났고요. 나머지는 일부 소스랑 최근에 좀 먹었던 탄수화물군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100% 호밀로만 만든 천연 발효종 넣어서 빵이라고 하기 좀 안타까운 아이들 있죠. 그런 이제 호밀로 된 빵을 보통 오전에는 먹고요. 그 이외의 모든 식사는 저는 이제 밥식을 합니다. 밥식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식이섬유도 많고 다양한 씹는 맛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밥식을 먹는데요. 그 일반 현미밥 을 먹기도 하고 잡곡밥을 먹기도 하고 뭐 어쩔 때 쌀밥을 먹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항상 거기다 추가하는 게 바로 이 카무트. 여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고대 원시 곡물. 카무트는 단백질,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 풍부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특히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항산화 물질이죠. 이 카무트 알갱이가 보기에도 굉장히 크고 거칠어요. 밥을 지을 때 같이 넣고 밥을 하면은 진짜 보리보다 더 커져요. 약간 슈퍼보리 느낌? 먹을 때마다 입에서 뭔가 쫀득쫀득하고 그 탱글탱글한 씹히는 맛이 정말 일품이고요. 내가 밥을 먹을 때 평소에 10번 씹으면 다 삼켜졌는데 이 카무트가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이 씹을 수가 있고 씹을 때마다 단맛이 계속 느껴져요. 확실히 포만감도 오래가고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냥 일반 국물을 먹는 것보다는 영양분도 훨씬 더 많이 챙길 수 있고 한번 먹을 때 저는 점심에는 보통 100g, 저녁에는 100g 언더로 먹습니다. 제가 쟁여놓고 매번 밥 먹을 때마다 넣어서 먹고 있는 탄수화물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엄마가 원물을 다 사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애프터밖에 없는데요. 바로 무예요, 무. 가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무밥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희는 그 무밥을 하진 않고요. 저는 카무트밥을 만들어 놓고 사실 100g 언더로 먹는 저녁 시간에는요. 가끔 조금 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를 섭취하면 이 무를 나물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랑 밥이랑 같이 합쳐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나물을 만들면 좋은 거는 사실 맛있어요. 무에서 약간 살짝 달달한 맛이 조금씩 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밥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궁합을 가지고 있는데 줄리엔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밥이랑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면 밥의 양이 원래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되는 또 마법이 있어요. 밥을 또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지방 허용치가 좀 있는 상태라면 탄수화물을 조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밥량을 줄이기가 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되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맛있게 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되게 헤비하지 않고 맛도 조금 챙길 수 있어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단백질류를 굽거나 익혀 먹으면 그냥 그것만으로 먹을 때도 있지만 소스가 필요할 때도 많아요. 저는 샐러드를 먹을 때도 가급적이면 시판 소스는 절대 안 먹으려고 하고 집에서는 그럼 뭐를 먹느냐? 시판 소스 대신에 좋은 올리브오일에 발사믹 섞어서 아니 그럼 저 진짜 맛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올리브오일을 맛있는 거를 제대로 된 걸 사면은 진짜 맛있어요. 네, 그거 정말 맛있어요. 샐러드만 딱 그 오일만 찍어 먹어도 오일도 그럼 얘기해야 되나? 내가 먹는 오일은 너무 많이 추천을 했다고 해가지고 따로 넣지는 않았어요. 빵을 찍어 먹으면 존맛탱입니다. Nope. 그 외에 제가 최근에 그 많이 진짜 좋다고 했던 게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대부분의 이 살사 자체가 성분이 다 다이어트 하실 때 먹기 정말 좋은 성분들이에요. 왜냐면 안에 뭐가 들어갔냐 보면은 얘는 유기농 제품이니까 유기농 플라포, 유기농 플라포티스, 유기농 할기노, 양파, 플라포테스트, 고수, 라임주스, 소금, 식초, 고추, 마늘, 큐민 끝입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야채들로만 만든 야채와 향신료로만 만들어진 거잖아요, 살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이어트 소스 중에 가장 저는 100%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적합한 애 중에 하나가 이 쌀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까 구웠던 닭다리살이나 뭐 등심 구워서 먹을 때 요거를 한 스푼 추가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뭔가 타코를 먹는 기분. 난 지금 타코에 들어있는 그 고기를 먹고 있는 상황이야. 자기 최면을 좀 걸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소스고요. 의외로 그냥 한식 드실 때에도 거기다 같이 뿌려 드시면 맛있으니까 모든 육류랑 잘 어울려서 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다이어트 하실 때 맛을 좀 많이 추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 소스는요. 뭐 얘는 제가 조금 최근에 많이 썼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토마토 퓨레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들어간 거를 보면은 토마토 99.8%의 정제 소금. 그냥 토마토의 소금 그건 거죠. 얘는 가격이 저렴해요. 심지어 이렇게 유리병에 들어있는데 10,000원 언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되게 애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리조또 같은 거. 아까 이야기했던 닭다리살. 뭐 이런 거에 그냥 양파만 살짝 썰어 놓고
뭐 버섯이 있으면 버섯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약간 남은 밥 같은 거 생기면 밥을 좀 넣은 다음에 요 소스를 넣고 마지막에 얘가 조금 약간 시큼한 맛이 있어요.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바로 요거트나 우유를 살짝만 넣어주시면 살짝 로제맛 나는 리조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최근에 저희 집에서 이제 엄마가 스프를 자주 끓여주시는데요. 그 토마토 스프 끓일 때 얘가 베이스로 들어갑니다. 꼭 이 제품군이 아니더라도 뭐 살사 소스랑 토마토 페이스트 정도는 내가 다이어트 하실 때 놓고 먹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실 때 내가 활용하면 좋은 식품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뭐 사실 다이어트 장보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게 샐러드, 도시락, 닭가슴살, 고구마 이런 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그런 제품들로 시작하지 않았고요. 나를 포함해서 일반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에는 우리가 어떤 대회를 나갈 목적이라든지 디데이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정말 타이트하게 다이어트 식단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 하지만 너무 내 몸에 그 밸런스를 해칠 수 있는 가공식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 선에서 그 내에서 식단 계획을 우선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일을 지키다가 하루를 실수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10일 동안 내리시킬 수 있는 식단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에게는 이득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나는 무조건 닭가슴살만 오늘부터 3개월 동안 먹을 거야 라고 짜지 마시고 조금 더 영리하게, 예를 들어서 사실 나는 내가 닭가슴살을 안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나는 단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야 라는 거 빠르게 인식하고 이제 간식을 줄이고 음료를 줄이고 이런 것부터 천천히 하나씩 배제 나가시면서 오히려 식단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식단을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식단의 첫걸음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에서 먼저 잡아야 되는 습관부터 재정립을 해주신 다음, 그 다음에 내가 먹는 음식들을 조금씩 손봐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젤리니 분들이 올해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신다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식단을 바라봐 주시되 조금 더 타이트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의 그 식습관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저 다이어트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재미있는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